출시 19년이 된 네이버 블로그가 미즈 세대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달 6일부터 시작된 네이버 블로그의 주간 일기 챌린지가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 주간 일기 챌린지는 12월까지 6개월간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다. 매주 한 번 이상 지정된 카테고리에 전체 공개로 일기를 작성하면 자동 참여하는 형태다. 챌린지를 달성할 시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여 참여율을 높였다. 주간 일기 챌린지의 참여자 수는 3주 차에 58만 명을 기록했다. 특히 이중 미즈 세대의 참여율은 58명만 명 중 90% 이상을 차지했다. 미즈 세대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갓생살기의 일환으로 챌린지 열풍이 돌고 있기 때문. 미즈 세대의 챌린지는 하루 물 1리터 마시기, 하루 10분 산책하기 등 큰 목표가 아닌 소소한 목표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특징이다. 블로그 챌린지 역시 큰 어려움 없이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챌린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이미지나 영상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타 플랫폼과 달리 글이 중심이라는 점에 자신의 이야기를 길게 털어놓을 수 있는 점이 미즈 세대의 구미를 당기게 했다. 이외에 블로그 챌린지를 달성할 경우 스탬프를 찍어주고 매월 블로그 이모티콘을 증정하는 등 미즈 세대의 마음을 저격하는 다양한 재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블로그 챌린지에 참여한 실제 참여자는 분량의 제한이 없어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어 좋다, 인스타그램에 올리기에는 과한 내용도 블로그에는 편하게 쓸 수 있다고 밝히며 챌린지 참여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처럼 미즈 세대는 네이버 블로그를 단순한 정보 검색용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느낀 감정이나 소소한 일상을 직접 기록하면서 재미와 희열을 느끼고 있다. 한편 네이버는 작년에도 이와 유사한 해시태그 오늘일기 챌린지를 실시했다가 사흘 만에 갑작스레 이벤트를 종료하여 이용자의 불만을 산 적이 있다. 부디 이번 챌린지는 미즈 세대의 관심과 흥미를 끝까지 잃지 않고 이벤트를 끝까지 이어가길 바란다. 남유진 기자, 허프커리어의 지메일. 캄.